중국 광둥성의 한 마을. 무너진 건물 잔해들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1911년에 세워진 중화민국의 은화입니다. 이 근처에서 은화가 발견됐다는 소문에 밤낮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데요. 땅을 파도 10원 한 장 안 나온다고 하지만 이곳은 열심히 파면 돈이 나오는 거죠. 저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야,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박 횡재를 꿈꾸며 땅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이나 키워드 2위에 올랐습니다. 걸어가다 실은 500원짜리 동전만 주어도 이제 횡재잖아요. 심지어 잘 볼 수도 없고 요새는. 그런데 이거 은화를 주우면은 와 엄청난 횡재일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제 아직 또 많이 남아 있겠죠? 네. 왠지 좀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가지고다가 네 이제 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대표님 저기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들어보고 제가 판단을 해보려고요. 그래 1911년도 은화라고 그랬습니다. 네네. 네, 뭐 정확히는 매겨 봐야겠지만 개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할 거라고 해요. 와. 가실래요 보물찾기 하러? 그 정도면 가지. 왜냐면은 동전이니까 이만큼만 해도 그러면은. 그 가격으로 치면 꽤 나가겠어요. 아니 아까 보니까 뭐 진짜 한 바구니나 차리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은 횡재하셨겠어요? 네, 아마 회수하게 될 거예요.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대신 나라에서 일정 금액,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아, 포상금.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아쉬워요. 아, 네. 아, 근데 여기가 은행인가요? 뭐 아니면 부잣집? 박물관? 이렇게 저 많은 은화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저게. 그러니까 왜 땅속에 파묻혀 네. 있는 거죠, 저기에? 네, 그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묻혀 있던 옛 화폐가 최근 비가 많이 왔을 때 예. 모래와 진흙이 씻겨 나가면서 나타난 게 아닌가 추정되고 있어요. 야, 근데 길 가다가 갑자기 진짜 주웠는데 뭐 보석을 줍는다든지 이런 행운이 찾아오면 참 기쁘긴 기쁠 거예요. 얼마 전에도요 벌초하다가. 산삼 1억 원어치를 캔 분도 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 뉴스 봤는데 굉장히 이제 평생 이제 보기 힘든 산삼을 1억 원치나 이렇게 캐시면은 정말 하늘이 도운 게 아닐까. 아니, 이런 경우는 많죠. 뭐 정말 오랜만에 입은 바지에서 만 원짜리 이렇게 아 그런 일상의 돈 발견하면 아, 소소한 행복이 아유, 있죠.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어, 내가 언제 이렇게 만 원을 이런 걸 많이 봤어도 뭐 이렇게. 땅 속에서 1억 어치를 뭐 정말 말도 안 돼요.